양팀의 역대 첫 번째 맞대결이 이제 시작됩니다. 2022 K3 리그 7라운드 당진시민축구단과 경주한수원축구단의 맞대결 이곳 당진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경기 양팀의 첫 번째 맞대결입니다. K3에서 첫 번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 만큼 양팀 오늘 경기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홈팀 당진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한상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태곤 골키퍼, 최정훈, 김호준, 김영한, 신민용, 명성준, 윤성한, 문기한, 남윤성, 김민우, 황대현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태곤 골키퍼 또 최정훈 선수는 오랜만에 선발 복귀전을 치르겠습니다. 또한 중원과 공격진에서도 어느 정도 라인업 변화가 눈에 이어서 원정팀 경주한수원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시죠. 서보원 감독의 선택입니다. 김태용 골키퍼, 가소련, 윤병권, 손경환, 장지성, 김재원, 황병권, 김한성, 이지홍, 김병우, 최용우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다위 선수가 제외됐다는 것을 빼면 6라운드, 리그 6라운드 경기와 동일한 라인업을 들고 온 서보원 감독입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2022 K3 리그 7라운드 당진시민축구단과 경주한수원의 축구단 경기입니다. 화면 왼쪽에 녹색 유니폼이 경주한수원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이 당진시민축구단입니다. 최용우 선수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은 침투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아쉽게 태클에 저지가 됐었고 다시 한번 경주 라인 따라서 패스 날면서 수비 성공. 하지만 다시 공은 경주에게 오른쪽 바라봅니다. 손경환 크로스 휘어갔는데 어우 이지홍 선수의 머리에까지는 닿는데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궤적 짧게 윤성한 찍어 차준 공 연결이 됐습니다. 당진의 공격 치고 나오면서 연결이 됐었고 하지만 김태훈 골키퍼가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잘 잡고 있었습니다. 잘 받아줬고 문기한이 전방 바라본 패스 원터치로 내줬습니다. 침투하는 선수가 있었고 잡았습니다. 오 하지만 그 전에 수비 성공에 냈습니다. 방금은 황대현 선수가 남윤성 선수에게 내주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원터치로 툭 내줬고 침투하던 남윤성 선수가 그대로 마무리까지 시도해봤었는데 그 전에 달려오던 경주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공격 측면에서 윤성환이 그대로 찍어 차준 공 애매했습니다. 김영환 그대로 왼발 슈팅! 오!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경주한수원 축구단의 수비가 약간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를 틈타서 김영환 선수가 그대로 왼발 중거리 슈팅까지 시도해봤었던 장면 이 클리어링이 애매했었고 왼발이 묘하게 짧은 패스 이어받으면서 좁은 공간에서 빌드업 시도하는데요. 최용우로 바라본 롱패스 오 방금의 처리가 애매했었고 최용우인데요. 슈팅! 오 하지만 발이 꼬이면서 야 이게 뭔가요? 그리고 주심이 경기를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휘슬이 불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방금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최용우로 바라봤던 롱패스가 이어지면서 이 김태곤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최용우 선수가 이후에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그 상황에서도 발이 꼬이면서 아쉽게 골대 쪽으로 공을 차내지 못했습니다. 패스가 짧았고요. 최정훈 직접 치고 나오면서 전방까지 한 차례 뒤쪽으로 문기한이 전방 바라봤습니다. 남윤성인데요. 한 차례 짚고 넘어졌지만 주심의 휘슬은 오 불렸습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경주한수원 선수단은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남윤성 선수가 좋은 터치 이후에 수비를 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었고 주심 휘슬을 불면서 페널틱 들어갑니다. 슈팅! 골! 문기한 선수 팀의 주장으로서 첫 번째 선제골을 팀에 안깁니다. 스코어 1-0. 당진시민축구단 자신들의 홈에서 경주한수원을 상대로 결국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문기한 선수가 여유롭게 처리했습니다. 이 왼쪽으로 강하게 찼었고 김태용 선수가 방향을 잃긴 했습니다만 공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막아내는 데까지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문기환 선수의 페널티킥 선제골이 있으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 0. 당진 시민 축구단이 한 점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경주한 수원 축구단은 한 점 뒤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공격의 고삐를 빠르게 해야겠는데, 오 방금 상황 대골! 경주한 수원 축구단 바로 동점골을 해냅니다. 그 주인공 이지홍 선제골을 내준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지홍 선수가 바로 팀에게 동점골을 선물했습니다. 이 크로스가 최용호 선수 머리에 살짝 스쳤고 수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틈타서 이지홍 선수가 그대로 슈팅 마무리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제 승부의 균형이 깨졌다라고 말씀드린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승부의 균형은 다시 한번 맞춰졌습니다. 전반전 종료 직전 양팀의 그리고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7라운드 당진시민축구단과 경주한수원축구단의 경기 전반전 스코어 1대1로 균형은 유지된 채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초반 굉장히 양팀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득점은 나오지 않은 채 전반전이 끝나는가 했습니다만 전반전 종료 직전 문기환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당진시민축구단이 선제골 그 이후에 직후에 이지용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스코어는 1대1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이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당진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이 경주한수원축구단입니다. 어쨌든 전반전 막판에 양팀 모두 골을 한 골씩 넣었었기 때문에 이 득점에 대한 욕심이 더더욱이 날 수밖에 없는 후반전 초반일 오른발 올라갔습니다. 중앙 쪽으로 휘어들어가 슈팅! 오우! 골대 벗어납니다. 방금은 또 아름다운 궤적을 만들어내면서 김호준 선수에게 공이 연결이 됐었는데 슈팅까지 만들어봤거든요. 왼발에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정말 멋진 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골대 옆으로 벗어났었던 김호준 선수의 슈팅 뒤쪽으로 그대로 크로스를 올리려고 했는데 굴절이 약간 되면서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라인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선수가 살려냈는데 하지만 김병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김병호 역습인데요. 흔들면서 드리블 시도 한면 제쳤고 슈팅! 오우,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방금은 라인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당진시민축구단의 선수가 공을 살리려고 시도했었는데 김병호 선수가 그 틈을 썼는데 다시 한번 경주가 공을 가져왔네요. 경주의 공격 찍어 차준 크로스 머리로 건드리고 세컨볼 살짝 흐르면서 그대로 슈팅 수비 못 맞고 다시 한번 잡습니다. 크로스 올라갔고 헤더 세컨볼 슈팅 골! 경주한 수원 축구단 결국 역전 성공합니다. 오늘 멀티골 이지홍 이지홍 선수가 팀에서 오늘 경기 두 번째 골, 자신의 두 번째 골 만들어냅니다. 전반전 종료 직전 동점골에 이어서 팀에게 역전골까지 성공하면서 오늘 MVP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지홍. 이 크로스 처리가 약간 애매했었는데 이 애매한 세컨볼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머리로 자신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즌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낸 이지홍. 투짓게 잡았습니다. 김재헌 직접 치고 나오는데요. 공격 많습니다. 서동현에게 서동현 그대로 컷백 연결이 되는 슈팅! 오우, 이번에 골키퍼 정면. 김병호 선수가 한 차례 오른발 슈팅을 또 정면에서 시도해 짧게 전방으로 그대로 골대 쪽을 바라봤는데요. 슈팅! 골! 엄청난 초장거리 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1대3. 와, 방금 득점은 뭔가요? 골키퍼가 나와있던 틈을 타서 그대로 찔러봤었던 슈팅이었는데 손경환 선수의 엄청난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손경환 선수가 당진시민축구단의 김태곤 골키퍼가 나왔던 것을 보고 바로 오른발로 때려봤는데 그게 그대로 골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손경 분명히 오른발이 날카로운 장지성
크로스 살짝 찍어 찼습니다. 안쪽으로 일단 헤더. 뒤쪽에서 슈팅! 골! 스코어 4대 1. 교체 출전 박정수의 팀의 네 번째 골. 박정수 선수가 오늘 경기 쐐기골을 꽂는 듯합니다. 방금은 세컨볼을 박정수 선수가 너무나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대로 오른발로 때린 공이 골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세컨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발 핫발리 슈팅은 그대로 골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김태훈 골키퍼가 멀리 처리. 그리고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7라운드 당진시민축구단과 경주한수원축구단의 경기 스코어 1대4로 경주한수원축구단이 석점차 완승을 가져갔습니다. 문기환 선수가 페널티킥 전반 종료 직전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만 또 전반 종료 그 직전에 이지용 선수가 동점골 이후에 추가골 손경환 선수의 초장거리 원더골 박정수 선수의 쐐기골까지 만들어내면서 경주한수원축구단이 4골을 터뜨리는 완승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오늘 중계방송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금호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